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제 트위터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다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데요. 몇주전 주말에 매운 음식이 먹고 싶어 무얼 먹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예전에 마운틴 이든에 있는 투멍키에서 먹었던 베트남 매운 국수가 생각나 하버브리지를 건너 마운틴 이든까지 나들이를 가기로 했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부랴부랴 준비해 하버브리지를 건너서 찾아간 투먼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투먼키는 사라지고 다른 음식점이 입주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투먼키는 폐쇄된 곳이라고 똑똑한 구글이 정보를 알려주네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조금 더 달려 중국 음식점이 많아 오클랜드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는 도미니언 로드까지 달려갔답니다. 자, 그럼 저희 부부와 함께 도미니언 로드에 있는 중국 음식점들 구경해 보시고요. 저희 부부가 어떤 중국 음식을 주문했는지 보러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중국 음식을 먹으면 멘붕아 된다니 말이 없어요. 돼지 냄새는 좀 생긴 돼지 냄새 맛있죠? 자스민살을 사과? 어? 그냥 고기빵 시켜야 돼. 그게. 이런 거는 계속. 오늘 NZ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5년도 넘게 집 주소는 아는데 핸드폰 번호를 몰라 연락이 안 됐던 뉴질랜드 현지인 지인이 궁금하여 무작정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갔었는데요. 이건 조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다행히 모두들 집에 계셔서 급 번개 만남을 하고 돌아왔고 이번 주 토요일에 그분들이 저녁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찾아가 만나 뵙기로 했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소식은 뉴질랜드 현지인 지인과의 재회 그리고 즐거운 저녁을 주제로 한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NZ 트위터 채널 방문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알람 버튼도 꾹 누르셔서 새 소식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은 NZ 트위터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NZ 트위터 영상은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